이 도로가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땅 가운데로 이게 도로가 났어요. 이게 그 전주인은 이게 자기 땅이라고 이 도로를 준 적 없다 그러는데 뭐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을 주인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이 땅이 실은 도로가 아니고 우리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 아래도 우리 땅이고 요 위에도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내놓은 땅으로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머위밭이에요, 주로. 머위들이 많이 자라고. 여기도 머위밭인데. 이제 주로 동네 주민들이 BMW를 세워놓고, 도로변에 세워놓고, 들어가서 한 자루씩 딱, 뿌리채 뽑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머위가 하나도 없어요, 집에. 다 뽑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줄을 서놓고, 여기다가, 머위 채취시 고발조치함, 그러고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쪽지가. 머위 채취시 고발조치함, 그러고 써있어. 종이가. 여기 머위밭인데, 머위가 엄청 많이 자랐는데, 그걸 마을 주민들이 도로변에다 차를 세워놓고, 큰 포대를 가져와서 뿌리채 뽑아서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지금 머위가 없어요. 다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제, 우리 이 땅인데, 여기다 우리 열 한 두서 너구에 우리 밭에다가 여기 마을 주민이 이렇게 열 한 두세 개 정도 묘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이 땅의 밭 한가운데로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주차해놓고 묘지를 쓰니까 나한테 저 땅을 팔았던 전 주인이 묘지 파내가라 하고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가 너무 악질이고 이기적이고 그런지가 말이 안 통하니까 속상하니까 마을 터주대감들을 싸우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헐값으로 나한테 다 팔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계약서에다가 묘지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지 않음이라고 쓰라고 그러갖고 각서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내가 보니까 땅을 묘지가 한 열 몇 그루가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를 깨우지 마라. 그래서 그냥 사시라고. 그러고 이제 나는 요 주변에다가 저기 과실수도 심고 이제 뭐 호박도 심고 뭐 고구마랑 깨도 심고 이제 옥수수도 심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이 통로가 바로 다 도로가 돼 버렸어요. 여기 요 지금 내가 여기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은 여기 트럭이 밀고 들어가서 도로 지금 쌓아놨죠. 못 들어가게. 그 묘지 주인이 여기 들어와서는 내가 이제 여기다가 저 밤나무를 대여섯 그루 심어 놓으니까 그걸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는 우리 땅의 묘지를 좀 그냥 살아 저기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내버려 뒀는데 그 다음 우리가 심어 놓은 농작물 저 밤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말대로 했더니 저 사람이 이제 내 밤나무 심까지 다 뽑네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살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나를 만나러 와서 묘지를 저쪽으로 이동해서 자기 가족 묘지를 하는데 뭐 자기 도로로 쓸 땅을 팔으라고 그래서 내가 팔지는 못하고 가장자리 경계선 쪽으로 저기 공짜로 그냥 들락거리라고 그리고 거기 같은 친척이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30cm 정도 폭을 주면은 그쪽에서 30cm 해서 한 60cm면 사람 올라다니는 길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저기 우리 땅에 있는 묘지를 다 파서 이제 한꺼번에 공동묘지를 해서 썼는데 우리 이제 가장자리는 그는 몇 걸음 걷는 게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묘지하고 일직선에 있는 우리 밭 한가운데로 가다가 길을 내기 시작해요. 저 맨 처음에 좁게 길을 냈다 그 다음에 차가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장자리의 경계선 쪽에 사용하라고 그쪽을 한 30cm 하면 그 옆에 땅 경계선 주인이 또 자기 같은 그 박씨 문중이니까 거기서도 해서 한 거리 올라다니면 그쪽의 땅을 사용하라 그랬는데 그쪽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고구마 밭이랑 옥수수랑 막 호박을 다 짚었고 우리 쪽에다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평이 넘는 땅에 중간을 딱 저 보세요. 보이나 몰라.